네, 반갑습니다. 7월 25일 언론에 나오지 않은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전체적인 시장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오늘 시간이 조금 이릅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제가 영상을 조금 녹화하고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면서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은 미리 영상을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지금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중국 증시나 일본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 자, 오늘 아시아 증시가 죄송합니다. 아시아 증시가 왜 올랐을까요? 결국에는 간밤이 있었던 다우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를 형성했어요. 의미가 있죠. 신고가가 나타났다는 것은. 자, 그리고 지금 보면 환율이 지금 118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원화 약세 기조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이제 달러가 금리 인하를 한다면 미국이, 그럼 그때 조금 더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0.43%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0.90% 정도 빠지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이 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특히 코스닥은 마이너스 1.3%까지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났었는데, 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아시아 증시는 다 올랐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큰 틀에서 보면, 오늘도 보면 연락들이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 다 뭐, 장 빠지면 원래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만 빠지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 우리나라 증시에서 악재가 뭐냐? 원론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악재가 뭘까요? 1번. 일본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는 악재가 없죠. 대신 우리나라에만 악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는 다 긍정적이에요. 우리나라 증시는 이것 때문에 발목이 지금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럼 호재는 뭘까? 자, 금리겠죠, 금리. 그러면 미국의 상승도 호재죠.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도 호재입니다. 일본 빼고는 다 호재입니다. 일본 이슈 빼고는 다 호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자체가 주식 시장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시장에 대한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 이 악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뎌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이 분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 뭐 언젠가 해결하겠지. 갑자기 무뎌지죠. 그리고 하방을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다가 오래돼 가지고 인상을 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시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 더 심하게 하지 않겠지. 그때부터 반등 나오죠. 자, 그럼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한창 일본 불매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백색 국가에 대한 지정을 할 것이다, 다음 달에 이제 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에칭가스나 지금 뭐 레지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일단은 일본이 백색 국가에 대한 부분으로 화이트리스트를 지정을 한다면,
그러면 증시는 이미 선반영이 다 됐는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휩쓸려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지금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악재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학습효과가 돼줘야 됩니다. 그냥 아이씨 시장 반열가 무작정 아이씨 나도 팔래. 언론에서 하도 저렇게 일본에 대해 안 좋다니까 나도 팔란다. 그냥 팔고 마음 편하게 있어야 되지. 마음은 편하지. 돈은요. 팔고 난 다음에 마음은 편한데 돈은 어떡하냐고요. 돈은 어떡할 건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인터넷 화면에 떠 있는 돈이 사이버머니 같이 보여도 여기에 5천만 원 떠 있으면 그 5천만 원을 벌 때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냥 마이너스 1000만 원 떠 있으면 그 돈이 쉽게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그 1000만 원 벌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아 일본 이런 상황이니까 아 그냥 내가 빨리 뭔가를 빨리 뭐 해야 되겠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악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지정한다. 이후에 지정했다. 자, 지정했다. 지정하고 난 다음에 뭐가 또 나빠질 수 있는데? 뭘 또 얘들이 할 건데? 자, 일본은 우리와의 한 가지 교육을 하는 나라일 뿐이에요. 대신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무역이 3위일 정도로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게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수출 규제한다고 하고 화이트리스트 규제한다고 하니까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규제를 했다. 또 뭘 할 건데? 또 얘네들이 뭘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규제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대신에 저거를 지정하면 당연히 충격은 있겠지. 없을 수가 없어요. 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보고 있는 버텨온 마당에 그 얘기를 저는 하는 거죠. 시장의 방향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악재도 결국에는 하고 난 다음에 무뎌질 수밖에 없는 악재거든요. 그러면 이 악재를 다시 한 번 더 상쇄시킬 수 있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가 안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불매운동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과 우리가 함께 엮어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지금 밑장을 한 장 뺐어요. 근데 두 장 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고 너희가 한 번 더 빼? 그럼 우리도 뭔가를 할 거야. 이런 상황적인 부분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화이트리스트 지정을 하기 전에 정부에서도 뭔가에 대한 카드를 좀 더 확실하게 좀 일본 측이 고민할 수 있는 경고만 할 게 아니고 뭔가 확실한 카드를 한 개 던져줘야 됩니다. 너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걸 한 개를 던져줘야지만 일본이 쉽게 하지는 못하죠. 지금은 그냥 말만으로 경고를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내는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이미 빠진 거. 그러면 빨리 뭔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악재가 선반영되고, 그다음부터는 증시가 정상적인 범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냐 하면, 자, 우리가, 지금 해외 증시 안에서, 우리가 국내 증시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피를 보시면요. 자, 여기 2011년도 보이십니까? 자, 요거를 일봉으로 틀어놓고, 2011년도에, 자, 여기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미국이 2011년 8월 달에 신용등급 강등됐다는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빡! 빡! 빡!
지금이야 웃지. 그때는 생각도 하기도 싫죠. 이게 일주일도 안 됐는데 5거래일 만에 지금 300포인트 빠졌어요. 더 빠지죠. 망했다 했습니다. 이때. 세상 망했다. 이때 ELW 막 일주일 지나고 9000% 올라오고 이랬어요. 세상 망했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대로 망했다. 근데 증시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 뉴스가 나왔거든요. 증시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오히려 다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바닥을 여기서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계속적으로 지키거든요. 지킨단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미국이 그런 큰 건이 터져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버텨줬다니. 버텨줬다. 근데 일본이 미국보다 크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결국에는 외국인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유일하게 매수를 하는 자들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에요. 계속 삽니다. 물론 편식을 하는 거지. 어디를 편식하느냐? 어디를 편식합니까? 대형주, 제조업, 전기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가격 상승한다고 해서 엄청 사고 있어.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개판이었는데 사고 있어요.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이 지금 현재 어떻게 합니까? 사고 있습니다. 어디? 망한다 하는데도 IT 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정신 차려서 한번 판단 한번 해봐야 돼요. 뭐 지금까지 빠진 거 어쩔 수 없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포기하고 나갈 것이냐? 아니, 정신을 좀 더 차릴 것이냐? 지금 이미 호랑이 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못 나간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시장 한번 바라봐야 돼요. 아니, 아시아 증시가 다 오르잖아요. 미국 증시가 지금 신고가를 갔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1%, 하루 1%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기술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신고가. 4천이 땅만 사도 배 아픈데, 그죠? 미국이 지금 신고가, 4천도 아닙니다. 남이 지금 신고가를 갔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이 신고가면 제일 배 아프다고. 디커플링 될 때 제일 배 아프다고.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갈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제가 계속 했죠. 여기서부터 신고가 갈 거라고. 이건 간다고. 가는 그림이라고. 신고가 갔어요. 짜증나죠? 지금 나스닥 볼까요? 나스닥 어떻습니까? 또 신고가 갔어요. 짜증나요. 기술주 너무 좋대요. 실리콘밸리 실적도 좋답니다. 짜증나요. 응? 얘네들, 이 외국인들은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뭘 보고 지금 사는 거냐?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세계에 대한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거기에 공급한 우리나라 밴드 업체들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일본 때문에, 일본 리스크 때문에 주가 빠지네. 왔어. 근데 거기에 기관 투신도 팔고 연기금도 팔고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연금 내는 그 돈으로 주구장창 이때까지 삼성전자 빠진다고 사놓고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손절하고 나오고 있네. 거기에 외국인들이 RCU 좋다. 매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연기금 오늘도 던집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볼까요?
계속 던집니다. 얘네도 계속 던져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정말 나라를 망하려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인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팝니다. 지금은 이거를 팔 때가 아니죠.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실적이 안 좋은 건 상관없다니까요. 지금은 실적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사는 게 주가입니다. 꿈을 먹고 사는 게 주가예요. 그럼 앞으로 3분기에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를 판단을 해서 얘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버베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가 좀 올라왔다 팔면 되나?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양해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유튜브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영방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의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은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기력 괜찮았죠? 자, 투신, 연기금 매도, 시장은 누가 지킬 것인가? 누가 지킬까? 앞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일단은 투신과 연기금이 계속적인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 오늘도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투신이 제조업, 대형주, 중형주, 전기전자, 연기금이 제조업, 대형주, 전기전자, 중형주, 운수장비 팔고 있어요. 자, 코스닥에서 투신이 제조업, IT 부품, 연기금이 IT 부품, 반도체. 아, 진짜 알면 알수록 짜증나죠. 어쩜 저렇게 매매를 하는지. 자, 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렇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앞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이겨냈어요. 그것이 미국발 악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지수는 돌아왔어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차지하는 나라예요, 사실. 자, 중국이 크게 하락했을 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도 중국 영향으로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일본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도 아니에요. 일본입니다.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크죠? 하지만 하방 자체가 그렇게 무뎌지면서 그냥 밑으로 주구장창 빠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일본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 때문에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자, 여기에서 미국이 빠졌을 때처럼 1600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인가 1800포인트까지 찍을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일본이 그 정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나 생각을 좀 해요. 한편으로는. 자,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스닥도, 물론 코스닥이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코스닥이 하락하는 것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폭이 좀더 커졌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이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하방을 어느 정도는 조금 고를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누가 지키냐? 우리가 지키냐? 우리가 못 지키죠. 여러분들 돈 있어요? 저도 돈 없어요. 우리들 돈으로 시장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 푼돈 모은 걸로 이 우리나라 시장 못 지킵니다. 우리 종목도 못 지킬걸요? 안 돼요, 우리. 우리 그 정도 돈 많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가 지킵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이 지켜야 된다. 외국인이. 지금은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행히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가 지수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활약이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땐 지수가 바닥권을 어느 정도 다져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불매운동 쉽게 꺼지지 않을 것. 자, 쉽게 꺼지지 않아야지만 지금 증시가 좀 더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모나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일본 불매운동을 또 하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 일단은 이 모나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보면 시세를 한번 또 냈어요. 근데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뭔가에 이제 다른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한쪽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다 일본 반도체 소재 관련 또는 일본 불매운동 관련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한번 세력이 들어왔던 기업들에 대해서 쉽게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모나미라는 기업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2분기 실적이 과연 좋을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좋을 거는 좋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좋지 않을 거로 판단한다는 거죠. 다만 지금의 이런 수급적인 분위기 그리고 수급에 대한 집중화를 봤을 때 이 개인 수급이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뭐 보면 요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오르는데 지금은 현재 이런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삼이각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좀 반등 나오다 지금 꺼졌는데요. 뭐 지금 보면 남영비비안 뭐 이런 잡주들도 지금 반등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이제 갤럭시 폴드. 삼성전자에서 원래 갤럭시 폴드를 출시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연기가 됐고, 무기한 연기가 됐었는데 이제 9월달 출격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삼성전자가 그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조금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발표를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여기 따로 폴더블 관련주 해서 유튜브 영상을 떠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참고를 한 번씩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들이, 뭐 지금 보면 이제 UTI가 우리가 이제 UTG, 이제 울트라신 글라스 관련 업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CPI 필름 쪽에, 폴리미드 필름 쪽에, 뭔가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내년부터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거는 플라스틱 필름이기 때문에 접었다 펼 때마다 이제 거기 중간에 남는다는 거죠. 하지만 UTI나 이런 울트라신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강화유리입니다. 강유리인다 보면 접을 수 있는 강화유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UTI라든지, 아니, 유포프라즈마,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캠트로닉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그 울트라신 글라스 관련 업체고요. 뭐 폴더블 관련해서 뭐 원익큐브도 편의 그 뭡니까 관련주가 될 수 있고, 또는 뭐 KH바테,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관련주죠. 이런 것들도 관련주가 될 수 있는데 은근히 또 이런 주가들이 조금씩 지금 또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좀 더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결국에는 재료를 먼저 선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갤럭시 폴드 관련해가지고 9월달 추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7월달, 8월달은 베케이션입니다. 증권사 직원들도 많은 휴가를 가는 달이다 보니까 거리량도 많이 없고 시장이 무기력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좀 더 실적보다 또 테마성 재료가 또 다시 한번 순환매가 또 많이 도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됩니다. 그것을 좀 더 감안해서 여기에 이 갤럭시 폴드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자, 5번은 네이버 바닥 찍었나 라는 부분인데, 일단 네이버가 오늘 반등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네이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한 개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이 반등은 제한적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결국에는 이런 업체들이 지금은 여기에서 추세가 한번 꺾였다가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반등을 붙이는 거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더 고가도 또 다시 한번 닫혀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14만원 정도를 목표가로 가져가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괜찮다면 14만원대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요렇게 요렇게 다시 한번 더 매집을 하는 형국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요. 만약에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해버린다면 그때는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혹시나 네이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4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윗꼬리가 달리는지 또는 다시 한번 매집 구간이 들어간지를 보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카카오는 또 빠지더라고요. 카카오는. 그래도 업황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전 카카오에 좀 더 무게를 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네이버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카카오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한번 다 설명을 드렸고요. 내일 전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이트 리스트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주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오늘 섀도우 마스크 관련주 두 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피로픽스 같은 경우에 국내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고 섀도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일본이 100% 납품을 하고 있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등을 조금씩 붙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APS 홀딩스 마찬가지로 요 업체도 이제 중국에 테스트를 거쳤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더 납품을 하려고 바이오와 이런 계약에 대해 조율을 하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래서 앞에 조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요. 계약을 했다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PS 홀딩스도 그에 따라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램 테크놀로지 제가 오늘 그 정부의 박영선 산업부 장관이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 지금 반도체 엣진가스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한번 방문해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반등이라고 보고 반등 추이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 테스는 요번에 요게 2분기 실적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게 적자까지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바닥권력을 다지면서 넘어갈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보고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까지 한번 다 보셨는데, 시장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저도 조금은 흥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영상을 보셔주시면 좋겠고요. 유튜브라는 차이나요. 유튜브이기 때문에 약간은 저도 실없는 농담을 할 때도 있고 또는 방송에 나갈 수 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매를 하시고요. 내일 시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